뮤직뱅크 플래시아트 22부터 11일까지 순위입니다. 식지 않는 뜨거운 인기, 열정 가득한 여자친구의 열대야가 22. 촉촉하게 감성을 적시는 노래죠. 유나의 비가 내리는 날에는이 19위. 18위는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강다니엘의 뭐해. 17위는 비교 불가, 독보적인 개성으로 무장한 있지의 달라달라. 마음을 울리는 애절 보이스, 김나영의 솔직하게 말해서 나가 16위. 태연만의 담담한 이별 감성이 담겨있는 노래, 사계가 이번 주 15위. 14위는 귀에 쏙쏙 박히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 트와이스의 팬시. 수식이 필요 없는 듀오,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이 13위. 12위는 한편의 영화 같은 가사와 그루비함이 돋보이는 백현의 유앤빌리지. 강렬한 카리스마, 청하의 롱런곡 벌써 12시가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의 K차. 기다린 중 기다리게 하지 기억해 어디서도 나의 나비 널 볼 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지금은 그 꿈을 이뤄낸 플레이어 내 안에 난 날아간 천사를 외쳐 1분의 조각 끼는 점을 땡겨 잠깐 좀 떨려봐 내 맘을 우린 더 넘기고 난 너의 꿈 12위부터 3위까지 순위입니다. 10위는 명품 보컬리스트 임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취하고 싶은 황희룡만의 이별 감성 포장마차가 이번 주 9위.
어디에서나 눈을 사로잡는 완벽 퍼포먼스 청하의 스냅핑이 카리. 7위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절절해지는 송하이의 이별송 이 소식. 감성적인 보이스로 마음을 울리는 벤의 헤어져줘서 고마워가 6위. 전 세계를 뒤흔드는 방탄소년단의 파워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5위. 4위는 레전드 콜라보 장혜진 유민수의 짙은 감성이 느껴지는 술이 문제야. NCT 드림의 새해가 넘치는 청춘 문헌과 꿈이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8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이치의 아이씨, 오마이걸의 번지.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이제 아이씨 축하드립니다. 헤이 헤이 헤이! 여!